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의 제니 약사입니다. 오늘은 파이자,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코로나 백신 모두에 해당하는 약물 질병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개 백신을 맞고 나서 타이레놀은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다른 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약물과 백신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은 크게 네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가 항암치료제, 두 번째가 장기 이식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처방되는 면역 억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이고요. 넷째가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이 약들은 면역 시스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효과를 다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면역이 다소 낮게 형성되더라도 전혀 면역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런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접종 전후로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스톱하는 것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경우는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약 2주가량 주사 맞는 걸 연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 복용 또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코로나 백신의 이 약들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처방약들은 면역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이 처방약들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여전히 떨어뜨려 줄 것이고 백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3상 테스트할 때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어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천식치료제, 심지어 다이어트 치료제 등등 각가지 약을 복용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백신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용 중인 처방약을 백신 접종 때문에 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와파린, 헤파린 같은 항혈전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가벼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 효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 약 때문에 얇은 주사 바늘에도 심한 멍이 들 수가 있어요. 주사 놓아주시는 분에게 가능하면 가장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써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주사 맞은 후 접종 부위를 한 5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멍드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기 몇 주 전부터 그리고 몇 주 후까지 면역 시스템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D, E, 비타민 B6, B9, B12, 셀레니움과 철분, 구리 등을 섭취하시면 면역이 튼튼해져서 백신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런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를 섭취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못같이 뾰족한 데 찔리거나 동물에게 물렸을 때 파상풍 주사를 신속히 맞아줘야 하죠. 이럴 경우 코로나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을까요? 2021년 연초만 해도 미국 CDC에서 다른 종류의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 자료가 부족해서 최소 2주 14일 간격을 떨어뜨리라고 공고했는데요. 2021년 5월 최근 CDC 업데이트 내용을 따르면 파상풍, 독감, 대상포진 백신 등 다른 백신과 함께 맞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과 같이 접종해도 괜찮지만 접종할 때 주사를 맞는 팔은 각각 다른 쪽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길 때 어떤 백신이 원인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줄여서 PEG, 그리고 폴리솔베트에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은 호흡곤란, 심각한 저혈압 같은 애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 전에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미리 먹는다든지
혈전증 방지를 위해 에스피린을 미리 먹는 것은 면역 반응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백신 접종 후 여러 가지 통증과 불편이 따르면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타이레놀, 즉 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면 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궁금할 수도 있는 여러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세요.